그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에선 화물차에 낙하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이런 낙하물이 한해 25만 건이나 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언덕 아래에 버스가 처박혔습니다. 버스 위형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여기저기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버스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이처럼 부서져 방치된 차량 부품들이 끔찍했던 사고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둘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시야가 좁은 밤에 낙하물은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위험하지, 무섭지요. 저 지금 차 몰고 다닙니다만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은 75만 7천 건, 한해 평균 25만 건이 넘습니다. 낙하물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한해 평균 45건이나 됩니다. 낙하물을 추락방지 조치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사고에 의해서 가해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처벌 규정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현장 단속하기는 쉽지 않아 낙하물 발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물을 단단히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선 짐칸을 상자 형태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